안녕하세요.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있는 잼 작가입니다. 저를 알고 있는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디지털 작업이 이제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, 사실은 원래 그 전까지는 그냥 수작업만 계속 고집해 왔었거든요. 이제 스케치 위에다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틀을 잡아서 원하는 채도가 나올 때까지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계속 덧칠을 하거든요. 저 자신을 숨기는 것도 있었어요. 이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밝고 막 자르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걸 좀 감춰보고자 가면 쓴 거죠. 그냥 가면 대부분 작품들의 특징이 이제 붉은 피부인데요. 붉게 표현한 그 이유가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또 생각하고,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발언은 없길 바라기 때문에 빨간색 하나로 이제 모두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. 체리온탑 같은 경우에는 뜻이 어떻게 보면 그냥 멋진 마무리라는 그런 뜻인데,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거를 좀 1순위로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. 글쎄요, 그거는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, 그냥 철없는 사람? 예, 그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